여보세요? 그냥 메시지 남기지 뭐. 네가 떠난 후로 이곳은 결국에 떠났구나. 많이 달라졌어. 아스고리가 없어지고 언다인이 지하세계의 통치자가 됐지. 언다인은 여기 오는 모든 인간을 죽이기로 했어. 그리고 인간의 영혼들이 사라졌으니 결계를 부수고 나갈 다른 방법도 찾고 있어. 결계를 부수면 그 다음엔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할 거야. 그게 아스고르의 계획이기도 했지만 뭐. 하지만 아스고르는 그런 거 되게 못했거든. 언다인은 왕실근이 돼 규모도 크게 확대시켰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널 직접 만나 죽여버리는 거였더라고. 한편 나는 말이야, 요새 폐허로 통하는 문에 노크하고 있었어. 하지만 내 노크에 답해주던 여자는 몸이 안 좋은 걸까? 이봐, 센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인간. 그래. 잠깐 인간이라고? 나도 얘기해도 돼? 그래, 잘해봐. 야, 이제 언다인이 여제가 됐어. 언다인 여자였어? 근사하지? 그리고 나한테 왕실근이 대해서 제일 중요한 직책을 준다고 약속했어. 그게 끝이야. 그 직책 이름이야. 뭐라냐고? 언다인은 나한테, 그냥 귀엽게 서 있으래. 참, 나한테 딱 어울리는 직책이지? 노력 없이도 계속 할수 있는 거니까. 드디어 나도 중요한 녀석이라고. 이게 다네 덕이야. 그리고 네가 한 끔찍한 일들 덕분이야. 고마워, 인간. 언제 한번 돌아오라고. 잠깐, 언다인이 널 죽일지도 몰라. 하지만 날볼수 있겠지. 위험은 감수해야지. 정말로. 다시 보자. 딸깍. 이봐, 네가 날 이겼으니 생각해봤는데 누군가를 죽이는 게 정말로 꼭 필요한가? 나는 솔직히 더 이상 잘 모르겠어. 너한테 부탁이 있어. 증명해봐. 네가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다는 걸 증명해봐. 처음부터 다시 여기까지 와봐. 단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러면 나는 왕을 죽이지 않을게. 넌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이란 걸볼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할수 있단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네 고통을 지켜보게 될까? 어느 쪽이든 재미있겠는데? 히히히. 뽁? 진짜 끝났고.